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내쫓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내쫓고 미국과는 카스라이테프 때 밀약을 맺고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맺었어요. 일본이.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을 대한제국을 도와주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. 거기서 일본의 압도적인 무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1910년 8월 29일 상황에서 대한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역사에는 항상 이런 마지막에 이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그 암울한 시기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 한국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그 가망이 없는 여기에 이제 희망의 씨앗을 뿌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보시는 대로 매천 황현 같은 경우 이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고 죽는 선비 한 명 없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음독 자살을 하죠. 매천 황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선비들이 음독 자살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저 외국으로 국외로 특히 이제 중국 만주 쪽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단 망명하는 분들이 나오죠. 여기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이제 우당 유해영 일가, 그 다음에 저 경상도 안동에 석주 이상용 일가, 백하 김대락 일가, 그 다음에 그 저 강화도에 양명학자들, 강화학파들, 이분들이 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 가족을 다 거느리고 가고 그 망명할 때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요. 그래서 우당 유해영 일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간 재산이 당시 돈으로 1911년 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 돈 40만 원인데 그거를 쌀값 가지고 한번 제가 2000년도로 환산해 봤더니 2000년도 계산으로 약 그 600억 원이라는 이 거금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석주 이상용 선생도 그 조상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이제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 이제 만주로 가는 거죠. 만주로 가 가지고 일단 저 투가가란 마을이 저분들이 이제 만주에 망명해서 이제 같이 그 사시던 마을인데 그 뒤에 저 지금은 그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 뒤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 선들이 있는데 그 흐릿하게 보이는 선들이 요 산이에요. 그 대고산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대고산에서 경학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. 민단 자치 조직인데 사실은 이게 망명 정부의 성격을 띠는 거죠. 그래서 그 경학사에서 이제 신흥무관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신흥무관 학교 이제 교장이자 이 경학사 사장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요 글을 보면은 이 만주 기사라는 글이 있는데 제일 아래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부 규모 자치명, 정부의 규모는 자치를 명분삼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권 분립 방문명, 삼권을 분립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행정권, 입법권, 사법권을 분립하는 거는 문명을 본땄다. 이 이야기를 갖다 이 경학자가 만들어진 게 1911년에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이때 경학사 부민단이 만들어질 때 이때 이미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를 당시 경학사의 사장이었던 이상용 선생이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미국이 해방 후에 갖다 준 게 아니고 이미 이분들이 나라를 망하자마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분들은 우리가 입헌공화제가 됐든 아니면 민주공화제가 됐든 공화제로 가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만주로 망명하시면서 망명일기를 쓰는데 그 망명일기를 보면은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.
그 당시에 어떻게 서양의 여러 정치가들 책을 다 구해서 봤는지 그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그 뭐 세계 근대 정치사를 볼 때 우리가 나오는 뭐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하는 그런 인물들의 사상을 이분이 1911년에 망명하면서 망명일기에다 쓰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미 그런 책들을 다 보고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세울 나라는 민주공화제다라는 확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제 그 해외에다가 소관도의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만든 겁니다.